그래서 이제 일단 좀 빼고요. 이게 무게를 재는 저울입니다. 그래서 이게 0.01g까지 재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0.01g이 엄청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만 불어도 막 바뀝니다. 그래서 예, 저울을 찾아보면 0.01g까지 재는 거는 유리로 관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으로 이렇게 덮는 그런 장비도 있고 한데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아, 바람에도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까? 네, 수시로 그 제일 마지막 자리는 조금씩 바뀔 때도 있어요. 네, 아하. 그래서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조금 이제 확대를 하기가 하는데, 0.01mg까지 된다. 네, 1.56, 0.56. 1.56이나 1.57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 투표지입니다. 앱손 프린터에서 나온 투표지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120 보조지입니다. 120. 125조지. 네, 그러면은 보면은 지금 바람 불어도 바뀌는데 1.81입니다. 지금 게 뭐죠? 지금 이거는 올리신 게. 120 모조지입니다. 120g 모조지. 네. 예, 1m 곱하기 1m 면적이 120g 모조지를 나온 네. 것이고. 네. 근데 이게 그 선관위의 규격이 아래 위 높이가 154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 152입니다. 그런 게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계산하기가 복잡한데요. 제가 그 부분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조슈아님, 지금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으로 이야기하는 구격 투표 용지는 세로 154mm, 네네. 가로 100mm인 거죠. 네. 근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가 4명인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후보가 4명이면 그렇고, 5명이거나 또 늘어나면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뭐죠? 이건 150 100g. 모조지입니다. 예, 150g 모조지. 네. 예. 그러니까 이 이걸, 구격 투표지보다 이 종이가 1.5배. 넓어져가지고, 아주 넓어져가지고, 가로 1m, 세로 1m가 된다면, 150g이 딱 된다는 거죠. 예. 예, 그게 이제 규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그럼 측정한 다음에 뭘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일단 측정을 먼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요거는 손으로 이렇게 연 다음에 이걸 종이를 넣고 이렇게 딱 내리면 12라고 나오죠. 아, 0.12. 0.12라고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측정하면 됩니다. 이거 아하. 이거 뭐 5초도 안 걸리죠? 이렇게 고추도 안 걸리구나. 네. 그리고 이게 다 보시면요.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야. 갔는데 이게 0.12. 아주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0.01까지는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종이가 이물질이 약간만 있어도 0.0 몇까지는 차이가 약간 납니다. 하지만 그 조슈아님, 그렇게 이제 정상 투표지는 두께가 0.12 네, 맞습니다. 밀리미터인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예. 이게 선관위 납품을 한 것. 롤 용지. 자, 이게 이제 그 선관위가 지금 그 4.15 때 썼던 걸로 추정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0.13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4.15 때 썼던 거 확실한 거 이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보궐선거 때 썼던 롤 용지입니다. 예. 보궐선거 때 썼던 롤 용지인데요. 이걸 이제 보시면은 1, 2네요. 1, 2.
그러니까 4.15 총선 때 썼던 그 종이가 아주 0.01mm 좀 더 두껍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월 7일 보궐선거에 비해 가지고 4월 15일 총선에 사용됐던 그런 조달 물품이죠. 네. 중앙선거 가지고 조달한 것은 0.13mg이고 네. 4.7 보궐선거에서는 0.12mg. 그러니까 통상 한국에 사용되는 그런 투표용지는 정상 투표용지는 대개 0.12mg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의 오차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 네.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 네. 밀리미터.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120짜리. 네, 이게 120 보조주인데요. 뭐 이렇게 딱 보면은 0.15가 나오죠. 네, 그리고 150 모조지 같은 경우는 0.18이 나옵니다. 어휴. 아, 잠시만요. 잠깐만. 정확히 0.16. 이런 식으로 두께가 바로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더 정확하게 재려면 동시에 몇 장 여러 장을 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장을 잰다. 10장을 재면은 이걸 잰 다음에 나누기 10을 하면 좀 더 세밀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방법들도 있다. 이런 건 이제 참고로. 그러니까 재검표 현장에서는 대개 100장 묶음으로 공밴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네. 100장 묶음을 그냥 딱 놓고 그냥 재버리면은 네. 그냥 이렇게 딱 이 기계를 뭐라고 했죠? 이거는 그 두께 게이지라고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예, 두께 게이지를 가지고 네. 100장 묶음을 딱 해버리면 그게 이 소위 구격 투표지인지 비구격 투표지인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조재현 대법관이 이걸 하나 사셔가지고 네, 그 현장에서 100장 묶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100장 묶음을 가지고 한번 재버리게 되면은 거의 전부가 비구격 투표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1분 안에 끝나는 거. 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100장은 아마 안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급하게 사다 보니까, 이게 그 간격이 작은 건데, 간격이 좀 더 큰 것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좀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제 한 분이 그 직접 이 게이지를 가지고 측정하셔가지고, 100장은 1.6 뭐 센티미터인가. 예, 그 저 중국산은 네, 그리고 네. 또 한국산은 그냥 뭐 1.1cm인가 어떻게 표현하셨던데 그 100장을 측정해가지고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걸 공병호 TV에서 이제 소개된 바가 있는데 네. 100장이 아니면 10장을 또 바로 재면은 바로 나오는 거죠. 네. 무게를 재도 가짜 투표지 검시에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네. 뭐 두께를 재도 검시에 나오고 루페를 재도 검시에 나오고. 이런 거를 이렇게 쉬운 거를 참. 네, 그래서 참. 이제 그 젤 것들이 많습니다. 젤 것도 더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이제 그 캘리퍼스인데요. 이 캘리퍼스 그 노기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노기스 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다음에 이제 정확한 이름은 그, 캘리퍼스 모양, 노기스는 회사 이름 모양이에요. 아 그런가요? 아 네. 그 근데 잘 아시는 네, 인쇄업체에서 다 노기스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제 정식 명칭은 캘리퍼스고요. 요거를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는데 이거는 세 가지를 다 재야 됩니다. 뭐냐면은 아래 위 높이를 재야 되고요. 그리고 옆에 이게 넓이를 재야 됩니다. 넓이가 이제 인쇄 그 인쇄하시는 분의 전문가의 얘기로서는 100이 아니고 100보다 더 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4 정도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이제 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재게 되면은 이게 좀 잘 보이게끔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잘 보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조슈아님이 재시고 있는 것은 이제 투표 용지가 구격 용지인지를 이제 파악하는데 네. 대한민국의 이 구격 투표지는 세로가 가로가 항상 100입니다. 그리고 세로가 조슈아님 세로가 154죠. 이게 세로는요. 세로는 그 154라고 선관위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네. 이제 인쇄 전문가 40년 경의 인쇄 전문가가 6월 28일 날 인천 연수원에 들어갔으니까 재 보니까 100보다는 104가 훨씬 많더라는 거죠. 비구격 투표지가 길이로서도 확정된 겁니다.
무게로도 확정되고 두께로도 확정되고 길이도 확정되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네. 30분도 안 걸립니다. 이건 이제 100.8입니다. 100.7군데 100.8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인쇄소마다 이제 좀 제대로 하는 데가 있고 좀 제대로 못 하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건 그 제록스 건데요. 이거는 재단이 잠깐만요. 아, 이게 더 정확하네요. 이제 그 인디고를 출력한 데에서는 이게 프린터하고 재단하고는 또 별개이기 때문에 제록스를 가지고 이제 재단한 곳은 훨씬 더 정확합니다. 100.13. 예, 아주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재단 인쇄하는 업체마다 다 다를 수 있다. 이런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록스 인쇄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가로가 100.13mm가 나왔고, 네. 그 다음에 휴렛패커 대 인디고 그런 디지털 인쇄기를 사용한 것은 얼마 나왔습니까? 그건 이제 100.8 나왔습니다. 100.79. 100.8. 네, 79인데요. 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그, 실제로 재보면 아주 제각각일 거라고 생각이 또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두께도 재야 되는데요. 두께는 아까 재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빠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 시간 없는데 뭐 이렇게 재고 있냐? 뭐라고 할 때, 이렇게 딱 하면은, 1초 만에 재니까 이거는 뭐 못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재판이 지연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간편함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뭐 한 두 장을 잰 다음에 나누기 1을 한다든지 다섯 장을 잰 다음에 나누기 5를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장을 잴수록 좀 더 정확해지는데요. 뭐 그럴 바에는 정확도가 이것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 이 캘리퍼스로 두께를 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100장으로 네. 캘리퍼스 가운데 버니아 캘리퍼스라는 게 있는가 봐요. 네네. 그런 1000분의 1cm까지 된다고 하는데 네. 이게 1000분의 이게 1000분의 1cm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 네. 100분의 1mm이기 때문에 100분의 1mm는 1000분의 1cm랑 똑같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거 같습니다. 이거 제가 여러 가지 검색해가지고 가장 좀 좋은 걸로 구입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캘리퍼스. 네, 이게 이제 투표용지가 조금 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되려면은 이제 꽉 눌러줘야 됩니다. 사실 꽉 눌러서 나온 수치를 재는 게 좀 더 정확하다.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누르면은 더 세게 누를 필요는 없고요. 예, 16.72 이렇게 나옵니다. 16.72mm. 그게 100장이죠. 네, 이게 100장이고요. 아마도 150g 모조지죠. 예, 150 모조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위조 투표지인 거죠. 가짜 네. 투표지. 비공격 네. 투표지가. 그러니까 이게 두께를 예, 두께를 꼭 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이따가 망점도 봐야 되는데요. 망점은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본 걸 내용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이제 그 체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좀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엑셀 파일 만든 건데요. 이 엑셀 파일도 그냥 이제 공유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이제 댓글에 첫 번째 댓글로 올려드릴까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요거는 뭐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선관이든 대법관이든 왜 이렇게 안 하냐, 일반 국민들도 다 아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 좀 이제 좀 소리도 높여주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제가 표를 만드는데요. 이 표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표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 수치들 직접 입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 손으로 입력을 해야 되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제가 옆으로 너무 길기 때문에 두 줄로 나눴습니다만 위에 있는 순번이 1번 뭐 인디고로 뽑았다 이렇게 이제 된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를 계산했을 때 아래표에 1번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길게 쭉 이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의 샘플을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디고로 뽑은 155조지.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뽑았을 거다라고 이시라고 강하게 추정이 되는 이 두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 넣었고요. 이 제록스는 혹시 몰라서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그 인쇄업자분께서도 아주 두꺼워 보이긴 했는데 정말 왜냐하면 원래 100을 써야 되는데 150을 쓸 리가 있을까 해서 아리송했던 거죠. 왜냐하면 또 만져본다든지 그 두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첫 그 재검표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해서 또 120도 뽑아보자 이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120도 주문을 했습니다. 150, 120 그리고 선관위는 이제 100모조지고 100모조지는 여기 제가 이제 롤 용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앱선 프린터로 뽑아버리면 제대로 이제 좀 정리가 될 거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정상투표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선관위에서 바꿔치기라든지 인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면 원래에 나왔어야 될 용지는 100모조지다. 그리고 이것은 선거법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의 규격도 105조지를 쓰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105조지를 쓰지 않으면 규격에 제가 알기로는 이 오차 허용 범위는 4%로 알고 있습니다. 4%. 4%를 넘어가면 업계에서는 아 이거는 규격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관위에서는 그 범위를 몇 퍼센트로 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뭐 대충만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업계의 규정이 4%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차의 범위를 10%로 하면 어떠냐? 괜찮습니다. 10%도 넘어가니까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하시고 지나가면 되겠고요. 지금 조시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3번을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기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기억이 정확하면 공직선거법 아마 107조인가 109조의 1항은 예, 구격투표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선거무효사유의 1번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세 번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구격투표지, 정상투표지, 합법투표지 이 투표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오차범위 4%를 크게 넘어서는 경우 예를 들면 1번처럼 예, 휴레페커 대 인디고 모델에서 평량 150g 모조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거는 뭐 오차 범위를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단박에 위조 투표지가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무게를 측정하는 거 이런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잘 해주셨는데요. 3번이 기준점이다. 3번이 조작이 없는 게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에 해당하는 것을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이제 어떻게 한 부분이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투표 용지를 프린트를 한 거죠. 프린트를 이렇게 프린트를 했습니다. 프린트를 했는데 가로는 변함이 없겠죠. 롤 용지를 썼으니까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100입니다. 근데 측정을 했더니 100.2가 됐습니다. 100.2 정도는 오차 범위고 그리고 100.2라고 정확하게 그래도 확실하게 기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높이 같은 경우는 선관위가 154라고 했습니다. 근데 152.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면은 측정의 가치가 없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걸 절반으로 잘라뒀든지 아니면 더 길다든지 가로 세로만 정확하게 재면 이거 평량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바로 면적이기 때문에 그 면적을 1미터, 그 가로 세로 1미터까지 늘렸다라고 그 수식을 넣으면 다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현장에 만약 가게 되면 언제 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로 세로를 딱 재고 두께까지 재고 무게까지 딱 쟀을 때 정확하게 위조냐 아니냐가 바로 딱 판별이 되면 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엑셀 파일을 만들었는데요. 아마도 이제 또 보시면은, 이 오차 퍼센트 이런 것까지도 판별해가지고 몇 퍼센트 이상이면은, 뭐, 이건 가짜다. 이런 게, 알림까지 뜨면 더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크게 필요가 없고요.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기능들을 이제 최대한 넣었습니다. 이게 많이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어디에서 만든 것이냐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뭐 강남에 있는 인쇄소 뭐 이런 식으로 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걸 프린트한 인쇄한 기기. 예, 이건 HP 인디고라는 기계로 했다. 이건 앱손으로 했다. 뭐 이런 겁니다. 종이 같은 경우는 이건 롤 용지를 썼다. 뭐 이런 거고요. 종이 규격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조지, 백상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 모조지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 모조지, 120 모조지, 100 모조지. 이게 사실 평량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조군으로 하나 추가해 넣습니다. 왜냐면 이제 대조를 하는 게 더 정확한 여러 가지로 이제 또 비교를 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쓰는 이게 대한제진인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밀크라는 공공기관에서 쓰는 지난번에 이제 인천연수울 그 개표를 했던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종이를 썼습니다. 밀크라는 예, 이건 이제 아주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아, 뭐 여차하면은 근처에서 해서 이제 또 잴 수도 있고 하니까 무난하게 쓰는 이 용지들 다 넣었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규격 평량을 넣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150 모조지니까 150입니다. 이게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이제 A4 용지는 그 겉에 80이라고 써 있습니다. 평량이 80이다. 80 미터 이렇게 제곱 이런 식으로 퍼 그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단위가 그램 퍼 네. 제곱미터. 예, 이 위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아. 미터 아, 예, 제곱 예, 예. 퍼 그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예. 예,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A4 용지 이런 거를 이제 주의 깊게 안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 이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이걸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를 잰 거거든요. 무게는 10장지에도 괜찮고요, 100장지에도 괜찮고요. 뭐, 세 장제도 괜찮습니다. 선관위에서, 뭐, 예를 들면, 안 된다. 다섯 장만 재라. 괜찮습니다. 다섯 장만 재도 됩니다. 대신 여기서, 오른쪽에 장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장수를. 장수를 입력을 하기 때문에, 이걸 세 장을 잰 무게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132라고 해보겠습니다. 132인데, 사실은, 100장을 잰 게 아니라, 50장을 잰 거다. 라고 했을 때, 결과치는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환경, 그러니까 이제 그 재검표 상황에서 막 바쁘고 정신 없으니까 어떻게 또 바뀔 수도 있는데 그 환경에 따라서 이제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그 기능들을 다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수학만 하시면 국민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조슈아님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 위조 투표지, 가짜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냥 그 무게가 다르다는 것이죠. 두께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3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국역 투표지는 이제 제곱미터당 100g 모조지를 씁니다. 그래서 100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흔히 100 모조지인데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부정선거의 용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1번 휴레페크 대 인디고의 제곱미터당 150g.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흔히 150g 모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번이라는 기준점을 딱 놓고 그냥 단박에 계산하면 지금 조슈아님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100장을 재는 경우, 10장을 재는 경우 그냥 장수만 집어넣으면은 바로 밑에 있는 그래프, 테이블이 딱 만들어지게 됩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수치를 입력을 하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장이냐? 100장을 잰 거면 100을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두께를 꼭 넣어야 됩니다. 두께를 넣어야지만 그 정확한 밀도까지 다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께를 제가 이제 측정을 못했지만 제가, 임의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한번 이번에 뭐 이제 아쉽게도 인천 저 양산 의뢰를 경우에는 두께를 못 잰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조슈아님이 계속해서 두께도 함께 무게도 재야 되지만 두께도 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두께 재고 무게 재면은 그냥 단박에 10분 만에 그냥 예? 위조 투표지가 투입된 선거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조재현 씨가 머리가 좋을 때니까 특수상고 나와가지고 대법관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한 30분만 보고 지금 시간부터 보면 됩니다. 단박에 그냥 예, 선거 무효 소송을
어떻게 판결 내려야 될 거냐. 뭐 이걸 딱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걸 보고도 이제 뭐 그냥 엉망으로 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뭐, 다음에 어디 가는 줄 알죠? 네. 아시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네, 이거 이렇게 다 입력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임의로 입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 규격 평량. 이거는 당연히 뭐 선관위는 105조지를 썼다고 하니까 선거법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100이라고 좀 써놨고요. 두께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18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그 네. 지금 그 롤 용지체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그래서 18mm 정도 됩니까? 네. 그래서 아 이게 제가 한 장을 쟀었군요. 제가 한 장을 측정을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 100장 두께를 네. 여기 보시면은 두께를 선거 한 장당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12라고 해야 되나요? 실제로는 훨씬 두꺼울 텐데 이거를 제가 임의로 쓰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한 18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기 인디고보다 무게가 더 나갔다고 하기 때문에 17이나 18 이 정도로 해야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임의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여기 빨간색으로 된 거는 제가 임의로 다 넣은 겁니다. 물론 이제 민경욱 후보 페이스북에서 수치를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무게는 264였다. 그리고 가로 세로는 100에 154라고 선관위가 이야기를 했다. 이런 거를 이제 참고해서 이제 입력을 했는데요. 이 264도 정확한 건지는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가장 정확한 거는 무게를 재는 그 상황을 사진을 찍어야 이거는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이걸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264라는 거를 이제 그 확실한 건지는 저도 그걸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입력은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한 장은 이거는 옵션입니다. 옵션. 이걸 넣어도 되고 입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측정을 했을 때 0.12가 나와야 정상이다. 이건 아까 이제 보여드렸죠. 저울에다가 이거 한 장만 올려놓고 저울에 쟀을 때 원래는 0.12가 나와야 된다. 아 무게는 1.57g이 나와야 된다. 한 장당 1.57g이 나와야 된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인디고처럼 2.26이나 그 이상이나 이렇게 나와버리면 아주 큰일이라는 거죠. 이게 다 그냥 위조라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이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지금 저 조수환님 말씀은 선거관리위원회 기준 구격투표지는 장당 1.57g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번 같이 이렇게 저 뭐죠 양산을 같은 경우는 2.26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뭐 100% 위조투표지인 거죠. 그러니까 조재현 대법관이 무게를 절대 재지 마라. 무게 재는 것을 그냥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 시끄먼 사람들 있죠. 속이 시끄매가지고 아마 참 이게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장당 무게를 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장당 무게를 보시면. 네. 근데 이제 이 장당 무게는 사실 선관위가 154mm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높이가 세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거는 뭐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0.01이나 0.0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근데 위에 있는 것처럼 2.26이 넘어간다든지 무게가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께도 0.12하고 0.16은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근데 두께를 딱 쟀는데 0.16 혹은 0.17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건 바로 무효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아마. 예. 어쨌든 저는 이제 TV의 의견 코너에 100장을 댔을 때 1.1cm 그다음에 100g 모조지 같은 경우에 위조된 네. 150g 모조지 같은 게 1.6cm가 나옵니다. 뭐 밑에 단어가 좀 복잡하던데 그 측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제보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예. 네. 네. 어쨌든 뭐 촬영이 허용이 돼야겠네. 촬영이 그 과정 전체가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앱손에서 제대로 된 100장을 제가 입수를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대신 10장을 잘라가지고, 10장을 똑같이 잘라가지고, 10장 두께를 쟀더니, 1.17mm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요 부분인데요.
근데 이걸 만약에 100장을 쟀다고 하면은 아마 그 지금 누가 댓글로 달아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11mm, 11.7mm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말씀이 맞을 것 같고요. 1.17인 거죠. 1.17cm. 네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게 뭐 종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자도 거짓말을 안 하죠. 네. 그래서 선관위의 기준을 봤을 때 이건 자동으로 계산하는 건데요. 그 계산을 했을 때 0.117mm가 나옵니다. 100장을 계산했기 때문에 100으로 나누었거든요. 두께를. 위에는 이제 입력을 다 한 거고요. 손으로 수 입력을 하는 건데 아래쪽은 자동으로 계산이 쫙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네, 자동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두께는 뭐냐? 0.1170인데 이걸 반올림 대충 하면 1.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2로 측정한 게 또 맞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 계산하는 건 훨씬 더 정밀하다. 왜냐하면 100장을 측정해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더 그 100장 단위로 또 나누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무게도 나옵니다. 무게. 무게는 여기에서는 10장을 잰 거기 때문에 10장 그대로 나누는 거 이제 무게가 나온 거고요. 100장을 쟀으면 무게는 더 10배로 더 나오고 이제 그 이게 또 100장을 입력을 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장당 무게는 1.58g이 나올 겁니다. 그것도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쟀을 때는 1.57인데 이 정도면은 뭐 저울의 어떤 그 약간의 작은 오차 이 정도면은 허용이 된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양산을 했으면 이 장당 2.64g이 나온 거죠? 작당 2.64 맞습니다. 2.64가 나왔고 전체 네. 100장이 264g이 나온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저울이 아마 저울이 고장 날 일은 없지만 저울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진짜 확실하다. 그 100장을 잰 게 확실하다. 그리고 264라는 그 숫자를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맞다.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 이렇다면 사실 이런 건 사진 한 장으로 해결될 문제거든요. 저울을 그 투표지로 저울에 투표 올려놓고 사진. 네네. 네. 현승삼 변호사가 현장에 참가한 걸 보면 재는 순간 적었다고 하거든 바로 옆에서. 뭐를 적죠? 바로 그 264g을. 아, 네, 네. 그렇게 현성삼 변호사가 참관기를 썼는데 재는 것을 바로 옆에 써가지고 그분 조에 아마 속한 모양이에요. 바로 이렇게 264g이기 네. 때문에 분명히 정확할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러면은 이게 너무 무거워서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이게 지금 일단 지금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네. 예상했던 것은 네. 위조 투표지가 제곱미터당 150g 모조지. 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사실 양산을 해서 찾아낸 결과는 150g도 아니고 170g 모조지가 나온 거죠. 제곱미터당. 그러니까 네. 뭐 제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 그런 투표지가 수백만 장이 전국에 지금 투표함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덮거나 숨기거나 은폐하거나 은닉하거나 인멸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그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평량입니다. 평량. 네, 평량인데 여기 보시면은 인디고는 평량을 쭉 계산해 보니까 148.56이 나왔습니다. 예, 실제로 인쇄를 한 다음에 낮장으로 다 프린트해가지고 100장을 또 겹친 다음에 100장의 두께를 재고 가로 세로 재고 무게 재고 해서 다 계산해 보니까 이것의 평량은 뭐냐 148.56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규격이 150 평량이거든요. 150의 평량인데 실제로 이런 인쇄물을 측정해 보니까 148.56이 나왔다. 그럼 오차가 얼마가 되냐면 0.96%입니다. 0.96%면 정말 적은 오차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제록스. 제록스로 이제 한 120 모조지입니다. 근데 이건 더 정확합니다. 120 모조지인데 119.89라는 평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차가 더 적습니다. 0.09%밖에 오차가 안 난다. 네. 이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관위 걸 이제 샘플로 한 거는 이거 제가 이제 저도 상당히 좀 난감합니다만
이건 제 실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제 그 정확하게 제일 충분한 샘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관위에서 그 인쇄하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그 롤 용지에 똑같은 프린터로 100장을 만들었다. 그 100장을 정확하게 쟀다. 그랬다면은 이 오차가 훨씬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업계에서 말하는 4% 이내면 동일 규격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그 규격 안에는 일단은 합격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앱손 프린터를 가지고 직접 이제 100장을 뽑아서 정확하게 무게를 쟀다고 하면은 이게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일일이 손으로 좀 잘라가지고 이 정도면 이제 그 제가 152.1이라고 했는데 이걸 정확하게 최대한 정확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뭐 10장을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잰 거라서 조금 가위로 자를 때 삐뚤빼뚤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건 앱손 프린터로 직접 뽑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기회가 되면 서울에 있는 앱손 프린터로 직접 뽑아가지고 100장을 딱 무게를 재서 그 가로세로 다 측정해가지고 이걸 좀 더 오차를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그 평량은 103.67이 나왔습니다. 105조지인데 103.67이다 하면은 이것도 이제 오차 범위가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4 용지도 80에 해당하는 평량이고요. 이 A4 용지도 이제 다 무게를 쟀습니다. A4 용지를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10장을 겹쳐가지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고무줄로 묶은 다음에 재고 나중에 고무줄의 무게를 따로 재서 고무줄의 무게를 뺀 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측정을 했는데 이거는 78.44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평량이 80인데 78 나왔다. 아, 이 정도면은 뭐 무난하다, 예, 합격이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이 문제의 재검표 때의 무게를 한번 대입을 해서 나온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께는 이제 뭐 추정입니다만. 인디고보다 더 두꺼울 걸로 추정이 되고요. 정말 이제 뭐 명암이나 다를 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뭐 명암이 하나 있는데 명암을 재보면은 명암은 좀 두껍네요, 훨씬. 여기 이제 쏜소리님이 그 말씀하셨네요. 네. 170g이면은 백상지가 아니고 이거는 판지입니다. 화장지 곽에나 사용되는 판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그 정도 두껍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명암은 좀 두껍네요. 명암은 보니까 0.3mm가 나옵니다. 명암은 0.3mm인데 명암의 한 절반 가까이 되는 그런 이제 두께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니죠. 뭐 어쨌든 뭐 절반보다는 더 두꺼운데 어쨌든 이제 상당히 두껍다. 이렇게 보이고요. 명암이 0.3인데 0.18이다. 이 정도면은 이제 상당히 두꺼운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갔을 때 너무 빳빳했다. 빳빳한 게 접히지 않은 것도 상당히 문제지만, 이제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봐도, 이게 팔랑팔랑거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팔랑팔랑거려야 되는데, 팔랑팔랑거리질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155조지인데요. 네. 이게 그 100모조지, 그리고 이거는 155조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팔랑팔랑팔랑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어떻게 이제 동시에 지금 그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걸 만지자마자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다 해봤어요. 초등학교인 우리 아이들한테 해봤는데 어떤 게 더 두껍니? 물어보면 다 맞춰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일반인들 누구나가 한번 만져보면 두께를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만져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수치로 기록을 남기고 뭐 조서에도 남기고 이걸 통해서 전체가 무효다라는 것도 증명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이렇게 계산을 쫙 해본 거고요. 이 부분입니다. 네. 이번에 저 양산을에서는 장당 2.64g 그죠? 네네. 100장당 264g. 정상은 네. 장당 1.58. 네. 100장은 158. 그래서 이제 뭐 거의 확실한 위조 투표지로 판결이 난 거죠. 네. 조재현 대법관이 그걸 받아들이죠. 이게 정리정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한두 분 정도 글 네. 남기신 분은 이건 좀 소개해 줄까요? 아, 네. 그럼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네, 조금만 마무리하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면적이 나오고요. 면적은 선관위가 이제 얘기한 그대로 이제 면적 계산한 거고 평량이 나옵니다. 평량.
평량이, 자, 보세요. 평량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이게 100이 나와야 됩니다. 100. 여기 위에 빨간 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선관위가 원래 100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100. 100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170 가까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이거는, 어떻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4%가 넘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넉넉하게 한 10%까지도 오차 범위를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오차가 70%입니다. 70%. 이거는, 이거는, 예. 정말 좀 황당하기도 하면서 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아, 얼마나 급하게 했으면 이렇게 빡깎게 못했는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습도가 높으면 종이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가 다를 때 비가 올 때 좀 측정을 해보고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0.01 혹은 0.02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거 맞습니다. 습도에 따라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70%가 그때 안양시을 재검표 때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무게가 늘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개도 웃을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셨습니다. 네, 이건 이제 밀도 네. 부분인데요. 아니 그 조금 길어질 거니까 먼저 이제 중간에 의견 좀 들어보시죠. 여러분 보시면은 윤희민이님이 프린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100g 모조지와 150에서 170g 모조지 용지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냥 만져봐도 들어봐도 딱 차이 나는 정도입니다. 저울을 가지고 들어간 게 신의 한 수인데 사진을 못 찍은 게 정말 아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KY 초이님은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복잡함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재검표장에서 투표지 낱장 한 장의 무게를 재가지고 그냥 2g 이상 나오면 모두 가짜로 분류해 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은 1.56g인데 4% 오차 생기면은 크게 잡아도 2g 이상 등급되는 투표지가 나오면 모두 가짜입니다. 조시원님이 이제 조금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쉬어가는 의미에서 네. 제가 조금 잔소리를 하면은 야, 이 사람들아 국민을 얼마나 바보 천치 그렇게 여겼으면은 그 100g 짜리 종이를 써야 되는데 170g 종이를 쓰면 어떻게 하냐 이야. 170g 모조지가 전국에 수백만 장, 200만 장, 300만 장, 어떤 사람은 340만 장 정도로 추정하고 어떤 사람은 최소 220만 장 하니까 얼추 300만 장이 전국에 퍼져 있는 겁니다. 그 300만 장 가운데서도 기본적으로 126개국의 그런 저 사전 이게 뭐죠? 재검표 대상 가운데서도 사전 투표지만 해당할 때 수백만 장이 아마 들어있을 거라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방송 들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견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덮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조재현이 덮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김명수가 덮을 수 있겠습니까? 조재현을 아꼈던 조재현 할아버지가 오면 덮어줄 수 있겠습니까? 김명수를 사랑했던 김명수 할배가 오면 덮어주겠습니까? 그건 못 덮습니다. 그걸 못 덮으니까 그거를 그냥 덮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만져만 봐도 보기만 봐도 너무 그냥 부담스러울 정도 두껍고 무거운데 그거를 무식하게 찍어가지고 수백만 장을 전국에 돌렸으니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아서 다 하세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뭘 그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제 말씀은 조슈아님하고 제가 이제 팀을 이뤄서 한 뭐 거의 2년 정도 이 문제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2년이니까 돼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시죠. 세상 사는 것도 그렇고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것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것도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진지하게. 해답이 뭐냐? 진실이 뭐냐? 모시모시처럼 그냥 엉뚱뚱땅으로 아 내가 보니까 뭐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지금 떠들다가 이제 지금 그냥 아주 개망신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 조갑제에 대한 여러분 영상 보셨죠?
사람들이 아주 박살을 내지 않습니까?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하는 거죠. 과학적 발굴도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신 분들도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죽고 사는 문제고 생존 문제니까 진지하게 접근해서 따져보니까 장당 그냥 1.5g 정도 나가야 되는 투표지가 장당 2.6g이 나온 거가 이번에 양산을 해서 발견됐고 100장을 재어보니까 158g이 나와야 되는데 264g이 나왔지 않습니까? 264g과 158g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딱 보기만 해도 1.6cm하고 1.1cm하고 1.6cm 차이인데 그대로 보이는 거죠. 조슈아님 또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밀도입니다. 밀도. 네. 밀도라는 게 있는데 이 부피는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만 밀도라는 것도 이제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밀도가 뭐냐면 여기 제가 이제 물이 있습니다. 물. 물이 있는데 물이 그 가로 세로가 1m다. 그 가로 세로 높이까지죠. 가로 세로 높이까지가 1m라고 하면 이게 그 천이 나옵니다. 무게가 천이 나옵니다. 천, 그, 킬로그램이 나온, 예, 천 킬로그램인가? 제가 이제 좀 규격이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게 밀도가, 밀도의 수치는 물이 기준으로 1입니다, 1. 물은 밀도가 1이다. 물론 온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물을 기준으로 이제 많이 합니다. 물은 1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종이는 밀도가 얼마냐? 물보다 약간 가볍다. 밀도가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종이가 뭐 좀 가볍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꽤 무거운 게 종입니다. 이렇게 겹겹으로 이제 두껍게 이제 뭉쳐 있으면은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간다. 어떻게 보면은 나무를 압착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밀도가 종이마다 다 다릅니다. 종이마다 다 달라서 이 밀도를 측정하면은 또 다른 정보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밀도를 정리를 한 이제 그 분이 계셔가지고 이걸 이제 참고로 가져왔는데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종이에 대한 종이 밀도 이렇게 검색을 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알 수 있냐면은 여기 740 정도로 내려가면 750 아래로 내려가면은 중국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도 또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서는 기술이 부족해서 이제 그 꽉 압축이 잘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같은 무게라고 하더라도 밀도가 낮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무게인데 좀 더 두꺼워진다. 꽉 누르지를 못해서 이제 그렇게 네, 꽉 누르지 못하니까 좀 두꺼워진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참고 사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밀도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이 밀도는 각 회사마다 또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뭐 평량하고도 이게 연관이 있는 건데 이 밀도 부분에서도 체크를 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회사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은 다른 회사에서 나온 건지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지에서 나온 밀크 포트 같은 경우는 저걸 입방 미트라고 하죠. 네네. 입방 미트당 955kg이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고밀도 집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니까 상당한 기술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이건 포토용지입니다. 포토용지. 그러니까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더 잘 아시겠구나. 옛날 필름 카메라 가지고 인화한 인화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두껍죠. 두껍고도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종이가 오래 가야 되니까 뭐 10년이든 뭐 20년이든 오래오래 가지 않습니까? 아주 튼튼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꽉 누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껍고 또 무겁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뭐 밀크 80g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딱 봐도 그냥 이제 좀 오래 못 가고 잘 구겨지고 뭐 그런 종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잉크젯 프린터에서 프린트를 하면, 고화질로 프린트를 하면 뒤로 다 번져요. 그 정도로 얇습니다. 뭐 좀 종이가 약하다고 해야 될까?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아래쪽 부분에 중국산들이 좀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뭐 다이소에서 파는 게 다 싸구려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다이소에서 중국산
제품을 파는 걸 주고 보면은 밀도가 상당히 낮다. 예, 이런 것도 이제 참, 예를 들면 여기 태국산도 있네요. 태국산. 태국산도 이제 뭐 별로 기술이 안 좋은가 봅니다. 이게 밀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꽉 눌러주는 기술이 부족하다. 뭐 기술은 있는데 일부러 안 누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독 뭐 중국이나 태국 이런 어떤 그런 국가에서 이제 밀도가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게 많다. 이건 참고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마쳤고 이거는 이제 노트북에 넣을 수도 있고요. 이 엑셀 파일을 스마트폰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넣고 지금 제일 아래쪽에 있는 100, 200, 264, 23 이 가로 세로 길이랑 장수 요것만 딱 입력하면 끝나거든요. 요거를 스마트폰으로 입력을 하면 되게끔 제가 이걸 이제 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를도 제가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는 어렵고 한 하루 정도 지나면 제가 따로 이제 영상을 올린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